안녕하세요, 임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들을 싹다 모조리 꺼내서 정리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책상 앞에 서랍 위에다가 마태 감계에 감겨진 이 마스킹 테이프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서랍 안에 다 집어넣어놨다가 너무 손에 안 닿으니까 사용이 안 되고 자꾸 쌓이기만 해서 이렇게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나니까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잘 써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한 이만큼? 한이 정도 비중? 이 정도가 다이소 제품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동안 다이소 거를 많이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한 당시에는 잘 써지지만, 그 이후에는 잘안 써져서 이렇게 계속 쌓여만 가는 것 같아요. 개수만 많고,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데일리 라이크에서 며칠 전에 몇 가지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영상을 실컷 찍어놓고 편집하다가 날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이미 마태 감기에 감겨진 아이들이랑 이렇게 스크랩한 것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구매한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꽃무늬 패턴이잖아요. 이쪽에 보면 제가 패턴끼리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꽃무늬 마스킹 테이프들이 있죠.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꽃무늬가. 여기 요쪽에다가 자리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는. 이제 더 이상 마스킹 테이프를 사면 안될것 같은. 자, 여기는 제 왼쪽 칸부터 오른쪽 칸까지 한세 가지 종류로 제가 나눠 놨는데, 여기는 기본 컬러, 그 다음에 체크, 그리고 이런 꽃무늬나 패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요거는, 이거는 타오바오. 그리고 이거는, 실마테라고 해서 공장에서 마테를 다 잘라내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남는 거를 약간 이렇게 뭉텅이로 막 몇백 개씩 해서 판매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의 근성으로 이거를 다 말았습니다. 요거는 위쪽에 있는 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5mm짜리 마스킹 테이프고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는 예전에 어떤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완전 단색은 아니고 약간 구름 무늬? 수채화 물 이렇게 물감 퍼뜨려진 모양처럼 그렇게 약간 색깔이 패턴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컬러고 얘들은 예전에 유댕닷컴이라는 곳에서 구매했던 바구니 패턴 마테예요. 얘네들은 넓이도 좀 넓고 해서 바구니 질감을 주고 싶을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부 다 컬러인데 거의 다이소 제품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맞아. 아마도 다이소에서 제가 구매하기 시작한 것들 중에는 컬러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것들이 한 3세트 정도 됐었는데 그걸 다 구매를 했더니 양이 이렇게 많아졌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이거는 타오바오에 판매하는 제품인데 예전에는 타오를 하기 전이라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했었고 얘네들은 이렇게 세트로 된 애들은 다 길이가 2m밖에 안 돼서 양이 진짜 적고 접착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색깔도 예쁘고 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얼마 전에 타오에서 첫 구매를 성공했을 때 샀던 보라색 패턴만 5개 세트였던 고아이들이고 이 뒤쪽에 이제 체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위트 민트님이 발주하신 마스킹 테이프들이고 저한테 감사하게도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득 다 말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서부터 요건 다이소 거네요. 최근에 구매를 했던 다이소 체크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이주 매니저가 구매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말아서 저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얘는 힙웅님.
희복님 마트였는데 처음으로 희복님 거를 구매해서 썼는데 진짜 체크가 예쁘고 작명 센스도 너무 좋으시고 쨍하고 너무 예뻐요. 요번에도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놓쳐가지고 못 샀습니다. 얘는 저희 집 앞에 DC마트가 있어요. DC마트에서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얘는 화지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이 테이프입니다. 종이. 근데 이 아이들은 접착력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쓰려면 풀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보면 얘들은 얼마 전에 제가 구매한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체크 마테들. 여기 위에까지. 여기까지 다 타오바오 제품이고요. 아래쪽에는 사실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위에 있는 두 개는 미국 친구 나나오님이 선물해주신 패턴을 조금 말아주셨던 거고, 여기 있는 두 개는 아트박스에서 각각 1,500원에 구매했던 격자 마테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마넷이라는 브랜드의 마테입니다. 그래도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니까 기억이 좀 나긴 나네요. 요거는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요 패턴들을 보면은 스토어팜 체리백 같은 데서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요거, 요것도 체리벨 아니면 체리벨 아니면 레드 스탬프 그런 곳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요것도 미국 친구 나나오가 소분해서 나눠준 고아입니다. 그리고 아 맞다, 이것도 우리 제이주 매니저가 말아준 거예요. 아니 요거 제이주 매니저가 말아준 거고,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타오에서 구매한 아이입니다. 이거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1,000원짜리 마테인데 요거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아 놓았고요. 이 아이들은 얘가 데일리 라이크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이마트, 다이소, 이마트, 데일리 라이크.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있는 4개는 기억이 안 나요. 예쁘긴 한데 기억을 잃었어.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마테들도 기억이 안 나요. 어디에서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예뻐서. 얘네 3개는 진짜 제가 잘 쓰는 애들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요번에 구매한 요거는 데일리 라이크에서 구매한 거. 그리고 요거는 까만 너구리에서 덤으로 5개를 다 받았는데 이렇게 감아놨어요.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나고 패턴이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말면 겹치잖아요. 그 겹치는 부분끼리 뭉쳐서 색이 좀 흐리멍텅하게 나옵니다. 확실히 기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채도가 많이 어둡고 디자인이 그렇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보실 거, 요거는 다이소 마트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것도 다이소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외에 나머지 건다 다이소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 마트에서부터 체크 마트까지, 체크 꽃 마트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미리 정리를 먼저 해놨어요. 요게 왼쪽에 있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 이만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싹다 다이소 마트예요. 보시면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는 이마트 제품이고요. 여기 다이소 마트에. 이 아이들도 다이소. 도서관 닫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 여기 위에 있는 이거는 예전에 위드피니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덤으로 받았던 아이예요. 이것도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마트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 제가 이 마트를 진짜 좋아해요. 요거 비둘기 마트. 그리고 이 아이도 다이소. 이것도 다이소고, 여기 있는 요 아이들은 선물을 받은 거라서 어디 제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요렇게 네 개는 부산에 있는 지성문구, 되게 큰 문구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마테를 한게 500원인가? 얼마였지? 500원에서 한 800원 정도로 판매를 했는데, 예전에 알고 지냈던, 지금은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사시는 지인분이 지성문구에 가서 대리 구매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또 우리끼리 띵을 해갖고 이렇게 다 말아진 채로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진짜 변태 같은 게 뭐냐면 처음에 이게 왔을 때 십자수 실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개한개다 따로 감겨갖고 왔는데 그거를 마트 감기에다가 옮겼어요. 두 번이나 옮겨 감는 거니까 혹시나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예뻐요. 요거는 금색이라기보다는 조금 누런 동상 색깔 그 정도. 그리고 여기 까만 패턴 중에는 요런 게 제일 많이 쓰이겠죠? 아마 꽃무늬나 요런 거? 이런 무늬들은 잘못 쓰겠더라고요. 뭐, 여튼, 그렇고. 다음, 요 마트에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요 모양이 조금 특이해서 어떤 분이 보면 이거 동양풍 뭐 수묵화 산 모양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기하니까. 어떤 아이냐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붙여서, 여기 테두리 부분을 오려내면, 이렇게 종이를 태운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마트예요. 사실 이런 노란색보다는 제일 태운 것 같은 게 여기 있는 요 까만색이 섞여 있는 요 아이가 제일 느낌이 세요. 요것도 비싼 거는 정말 좋다고 하는데 요건 싸구려 제품이라 뭐 별로 크게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신기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드 스탬프에서 구매했던 빈티지 우표 모양 스탬프. 그리고 얘들은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아이들이고요. 이것도 타오바오. 이 아이들도 타오바오입니다. 요거는 전에 지미님이 나눔해주신 그 마트에 제가 말아놨고, 요거는 똘비님 거 구매했던 거, 그리고 요거는 라라랜드님이 선물 주신 거, 요거는 옛날에 친구가 준 거예요. 이것도 타오바오. 이것도 타오바오. 요거는 예전에 누가 나눔을 해줬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거의 이렇게 패턴이 한 그래도 이게 2m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나눔 받은 선물 받은 거. 요거는 매드 스탬프에서 구매했던 동양풍 마트인데 이렇게 넓이가 넓은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접착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양면 테이프에 붙여서 이렇게 따로 떡 메모지처럼 오려놨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선물 받은 거고 요거는 옛날에 체리벨에서 구매했던 이렇게 한 세트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위에 있는 요만큼이 부산 지성문구 제품이고 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로즈 골드 골드 은색 마트에는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지금 생각을 어썸 캐처에서 구매했습니다. 어썸 캐처에서 샀어요. 이거 처음에 살 때는 외국 분들이 쓰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구겨서 붙이면 구긴 느낌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얘는 잘안 구겨져요. 요것들도 다 소분해가지고 선물해주신 것들. 요거는 얼마 전에, 아니, 얼마 전이 아니네. 벌써 작년 크리스마스쯤이네. 라라랜드님이 스타벅스 마스킹 테이프 세트를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아놨고, 요거는 최근에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지퍼, 리본, 스티치, 그다음에 패턴들입니다. 일단 화지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보여드렸고, 얘는 이영지가 따로 붙어 있는 아이였는데 이영지를 다 떼서 그냥 말아버렸어. 양이 워낙 적어가지고 줄자랑 체인 모양이고요. 일단 앞에 내놓은 애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정리를 다시 해놓고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끝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도록 할게요. 쏙 꽂아주고. 마테 감기에 감지 않았거나, 뭐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은, 페트 마테이거나, 이런 아이들은 여기 앞에 서랍에 집어넣지 못하고, 다이소 서랍장,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근데 옆에다가 서랍에 꽂아 놓으니까 손이 좀안 가서 쓸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진짜 마스킹 테이프는 안 산다 안 산다 해놓고도 이렇게 많네요. 왼쪽 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예전에 그
키니 문방구, 키니 문구점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시면서 요 빈티지 마스킹 테이프들을 주셨어요. 제가 이런 넓은 아이들은 약간 랩핑지 없이 다꾸를 할때 뒤에 배경으로 깔아주는 아이들이고, 요건 아까 감겨 있었지만 양이 좀 남아서 여기 있고, 그리고 요 우주 테이프도 좀 양이 많아서 남았어요. 이것도 다이소 건데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점선이 들어가 있는 가위랑 점선이 있는 이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거는 예전에 까만 너구리에서 다섯 개 세트 할인을 할때 구매를 했었어요. 양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했던 그 아이랑 좀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전혀 쓰지를 않고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민트님, 마스킹 테이프인데, 요게 두 개씩 들어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계속 소분으로 조금씩 다 말아가지고 드리고 있는데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또, 나눠드릴 거, 여기 나중에 개인적으로 선물하려고 여기 또 말아놨고,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이제 까만 너구리에서 덤으로 온 건데, 이게 진짜 예뻐요.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접착력도 장난 아니게 좋고 양도 엄청 많고. 원래 이거 두 개를 받았었는데 하나는 다 말아가지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 원색인데 얘도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말아가지고 선물을 그렇게 했는데도 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길쭉한 아이들은 이렇게 옆으로 넣기도 하고 짜자리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여기는 요거는 얼마 전에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요 원형 스티커를 떼어 쓰는 원형 스티커가 붙어 있는 요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아서 어느 정도로 작냐면 다이소에 파는 거랑 크기가 똑같아요. 작은 거 있죠? 원형 작은 거. 근데 저는 좀큰 거를 원했는데 사이즈 미스. 그래서 두 개가 여기 들어 있고, 이거는 예전에 어썸캐처에서 구매했던 마테인데, 이거는 페트 마테예요. 이렇게 달 모양이 있습니다. 아직 구매를 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한 아주 부끄러운 템이죠. 그리고 요거는 선물 받은 건데, 예전에 요 패턴 잘라놓은 것도 남아서 안 뜯고 간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곧 개봉을 할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요거 매드 스탬프에서 사은품으로 덤으로 받은 거고, 얘는 페트 마테인데 약간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안 쓰고 있고, 얘도 매드 스탬프에서 받은 덤인데 얘는 마테가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있어서 뜯어 쓸수 있어요. 근데 질이 그닥 좋지 않고 디자인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두고 있고, 요거는 이렇게 레이스인데 이렇게 모양이 다 잘라져 있는 마테예요. 이거는 구매를 어디서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스토어팜 여기저기 다 들어가 보셔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쓸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최근에 타오에서 구매한 아이들이고, 이거는 그 전에 어썸캐처에서 구매했던 아이들입니다. 얘들도 페트 마테인데 이렇게 실이랑 뭐 레이스, 갑자기 버섯도 나오고 보빈도 있고 단추도 있고 요런데, 얘네들은 그림이 아니라 실사예요. 아, 근데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 예뻐서 당장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고민도 없이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조잡하고 미안합니다.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겠지만 제 기준에 그래서 안 쓰고 지금 고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좀 아까워서 못 쓰는 건데, 얘는 어디서 구매했는지 구매처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필름처럼 생겼어요. 필름처럼 생겼고 뒤에 이영지가 붙어 있어서 떼서 쓰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색깔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페트는 아니고 그냥 비닐 테이프예요. 근데 뒤에 코백은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아이인데 디자인이 달라요. 얘는 조금 덜 갈색이죠, 덜 갈색. 글씨들이 여러 가지 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그림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아이예요. 약간 레트로 키치한
한 그런 테이프예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감성 답구 같은 거할때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게 폭이 조금 넓거나 사람이 좀더 크거나 하면 진짜 매일매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리고 페트 마테라서 여기 질감이 손으로만 만져봐도 볼록한 느낌이 나고, 거칠고. 이게 컨셉별로 있어요. 얘는 지금 꽃이잖아요. 딴 거는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컨셉이 다 다른 아이가 6종이 있어요. 보면, 얘는 버섯. 얘는 뭐였지? 얘는 뭐 이런 음식, 도넛츠 같은 그런 아이들이고. 그리고 얘는 뭐였지? 얘도 채소예요. 이런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있고, 얘는 과일, 수박, 사과 이런 게 있네요. 빨리 싸야지. 이렇게 모셔만 두면 안 돼요. 요거는 예전에 타오에서 아르미안님한테 업혀가지고 구매했던 아이인데, 얘네들 진짜 귀여워요. 그림체가 너무 귀엽고, 페트 마테고, 크기도 괜찮아요. 패턴이 엄청 길어요. 엄청. 요거는 남자아이 버전. 요거는 여자아이 버전. 예쁘죠? 그림체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세상 잡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잡다 할 수가. 요거는 마찬가지로 페트 마테인데 그냥 사실 이렇게 하나 채로 잘라서 다 쓰려고 샀어요. 그냥 하나하나 오려 쓰는 거는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그냥 통으로 다 잘라서 한 번에 붙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얘도 패턴이 좀 길어요. 생긴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요건데 아까 그것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림. 진짜 귀엽지 않아요? 무지개 소녀의 회전목마 탄 아이의 비눗방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보세요. 얘는 동양풍이에요. 너무 귀여워. 누워가지고 핸드폰하는 여러분의 모습. 얘는 왜 이러고 울고 있지? 마술사. 크리스마스도 있고. 중국풍이죠, 중국풍.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패턴이 깁니다. 어디까지야 도대체? 아, 여기까지다. 여기 앞에까지인가? 엄청 길죠? 이렇게. 에이, 어디까지가? 아, 하트까지가 한 패턴이었네. 진짜 길어요. 다음은 세로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잘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다 써야 돼요. 물론, 일본어를 쓸 때에는 살짝 조심스러우니까 여기는 오려낼지도 몰라요. 귀엽지 않나요? 컨셉별로 있어요,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여기는 위에는 옥수수랑 뭐 레몬 이렇게 노란색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초록색. 선인장도 있고, 연잎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민트색, 하늘색, 보라색,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패턴이 빨간색까지. 너무 예쁘고 귀엽고. 제가 이런 그림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 여자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까 것도 그랬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 단추구멍 같은 이 눈, 통통한 볼. 너무, 너무 좋아. 사실 이거 진짜 비율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이 그림체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내 취향. 딱내 취향. 귀여워. 일본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 얘도 세로형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도 너무 귀여워요.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다 샀지. 근데 얘는 페트마테인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스타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얘들은 저렴이어가지고 다 구매를 했고, 만약에 이것도 막 대만마트처럼 하나에 뭐, 막 10,000원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못 샀겠죠? 안 샀겠지. 그렇지만 얘네들은 저렴이 저렴이.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했던 타오바오에서 샀던 2mm짜리 얇은 마테인데, 제가 요거를 사기 전에는 색종이를 이렇게 좀 썰어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쨍한 컬러가 아니라 딥한 컬러기 때문에, 그거는 민트님께 오면 주구장창 쓰도록 하고, 요거는 라라랜드님이 선물해주신 레이스 마테예요.
이렇게 모양이 잘라진 애들이 뾰로록 다 붙어 있어갖고 그냥 뜯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 얘는 또 보라색이랑 패턴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무조건 길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짤막하게 잘라서 뒤에 뭐 배경 인물 뒤에 배경으로 깔아도 되고 레이어드를 하기에 괜찮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이소 제품인데 다한 세트가 두 개가 한 세트씩이라서 두 개씩 들어있어요. 얘는 구름, 그다음에 튤립, 유령, 벚꽃 두 가지. 이게 일종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주 써지지는 않아서 이렇게 자꾸 모이는 것 같아요. 얘는 스위트 민트님 라벨 마스킹 테이프예요. 제가 여기에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색깔별로 잘라놓고 골라서 쓰고 이렇게 잘라 쓰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잘랐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인컷을 해놓으면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살짝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패턴별로 모양별로 이렇게 잘라서 보관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까워. 사라질까 두려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태들은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잉.